그래, 아빠의 말을 잘 들어봐. 그래, 내 계획은 말이야. 그걸 계획이라고 가지고 와요? 하나, 둘, 셋! 야! 이제 난 어쩌면 좋지. 우리 딸 그리고 여보까지 감옥에 끌려가다니. 난 망했어. 아빠 힘내세요. 엄마와 요루루는 잘 지낼 거예요. 1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 여보랑 요루루랑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게요. 우리 여보가 은행을 털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분명 오해가 있는 거야. 그러게요. 야! 팀이 꺼! 오! 리아야, 안 되겠다. 우리가 엄마랑 요루루를 구하는 거야. 네? 어떡해요? 탈옥이라도 시켜줄 셈인 거예요? 어? 그래. 리아,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래! 탈옥을 시켜주는 거야! 네, 그건 범죄라고! 따라와! 아이, 누구세요? 응? 잉여맨 김리아, 당신들을 은행 털이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먹백간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에 선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따라오시지요. 그래, 계획도로야.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오, 리아야, 여기가 바로 무서운 교도소야. 오, 너무 무서워. 앞에는 무서운 간수들인가봐. 멍청한 범죄자 같은 놈들, 우리 교도소에 온 걸 정말 환영한다. 이 빠따로다가 평생 동안 아껴주지. 자, 시끄럽고 빨리 따라온다. 오, 땡큐 쏠. 오, 땡큐 쏠. 오디리게. 빨리 와. 리아야, 아무래도 그냥 집에 있을 거 그랬나 봐. 오, 땡큐 쏠. 이것들이 얘가 사회인 줄 알아? 빨리 들어가지 못해? 일로 와. 저희는 어디로 가면 되죠? 너희들은 리아야, 이 아저씨 좀 봐. 교도관님들한테 혼났나 봐. 얼굴이 망가졌어. 원래 저렇게 생긴 거야. 그래, 우린 건드리지 않았어. 그렇구나. 자, 니들 들어갈 방은 이 방이다. 들어가라. 아니, 여보! 엄마! 여보! 야, 시끄러! 무슨 가족 상봉이라도 하는 거야? 저희 가족이에요. 아, 그래? 그럼 마저 해. 우리 갈게. 땡큐 쏠. 여보, 정말 보고 싶었어. 아니, 여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아빠! 사실은 말이야, 나도 일부러 은행에서 도둑질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감옥에 온 거야. 응?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엄마, 무슨 말이긴. 우린 엄마 요루루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온 거라고. 탈옥을 하자는 거야? 그래, 탈옥을 하자는 거야.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잡혀 들어온 거라고. 그래, 맞아. 아빠가 말했는데 엄마하고 요루루는 억울하게 잡혀온 게 틀림없대. 맞아. 아니, 난 너무 억울해. 훔치지 않았는데.
에이, 그럼 그럼 여보 잘 알고 있지. 여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탈옥을 하자는 거 아니야. 어, 나도 일부러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거야. 어, 우리 가족이 다 뭉치면은 못 할 게 어디 있겠어? 그럼 그럼. 그러면 아빠 계획은 뭔데? 그래요. 계획이 뭔데 그렇게 감옥까지 들어와 버린 거야? 아빠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마. 잘 들어봐. Listen is father is talking. 그래, 아빠의 말을 잘 들어봐. 그래, 내 계획은 말이야. 그걸 계획이라고 가지고 와요? 아유, 이거 조상아, 조상아, 그걸 계획이라고 아니, 왜, 아니, 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다고. 아니, 너는 왜 때려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들어와놓고. 에이, 새우깡이네. 나도 모르게 소리가. 거참. 야, 시끄러. 너희들 그렇게 싸우면 각자 독방 쓸 줄 알아. 오, 독방. 저 죄수들 좀 봐라, 응? 자기들이 도둑질을 해놓고서, 어? 서로 남탓하는 것 같구만. 그러니까 밖에서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야지, 응? 그치, 그치. 죄송합니다. 간수켜 도가님들 조용히 할게요. 아이, 여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숟가락 하나 가지고 와선! 그게 계획이라고? 아이, 응? 일단 조용히 해봐. 아저씨들, 근데 독방이 뭐예요? 독박은 말이야, 그 무려 한 달 동안 아무랑 말도 할 수 없고 몸도 움직일 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거지. 아유, 간수님 조용히 할 테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네, 그래 그래, 조용히 있으란 말이야. 신경 안 쓰게. 아유, 이것 때문에 시끄러. 여기가 어? 뭐야, 교도소야? 아니야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독방에 갇히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아빠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빠가 말렸어야지. 그럼 나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숟가락으로 땅을 파서 탈출하더라고. 그런데 한 숟가락으로 파면 한 5년 정도 걸리더라. 어쨌든 5년만 고생해서 땅 파고 나가면 돼. 정말 좋은 생각 아니야? 아유, 여보는 그놈의 미디어 영화가 문제야. 아니, 5년 동안 어떻게 숟가락으로 땅만 파고 있어? 아이, 금방 할 거야. 오늘부터 바로 하면 돼. 에휴,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에이, 가수님들, 저희가 오늘 탈옥할 거예요. 야구르지요. 야, 그걸 왜 말해? 뭐, 탈옥? 아이, 녀석이. 여긴 절대 탈옥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감옥이야. 이 녀석이, 어? 함부로 우리 감옥에서 탈옥이란 말을 꺼내? 너 꼬맹이 안 되겠어. 내내 나와! 아이, 장난친 거예요. 뭐, 독방에 가서 함부로 다뤄주도록 하지. 어, thank you, sir. 아이,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요? 장난이잖아요. 아니, 이 꼬마는 뭐야? 네가 뭔데 껴들어? 그럼 네가 가던가. 그래, 네가 가. 그러네. 그러네. 너 이리 와, 나와. 와. 어, 여보, 요루루가 독방에 갇힌가봐. 갇히나봐. 아유, 아유. 아이, 너는 그러니까 왜 장난을 쳐? 어. Thank you, sir. 자, 빨리 가. 뭘 꿈틀거려. 빨리 안 움직이네. 누가 그러니까 말이야, 어? 오빠를 감싸주다가, 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지. 너는 이 독방에서 정말 손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도 못할 거야, 넌. 그래, 바로 여기가 독방이다. 독방. 들어가지. 가. 여기가 바로 독방이다! 에? 이게 독방이라고? 보기만 해도 끔찍하지? 어이, 꼬맹이 뭘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야? 빨리 가서 앉아! 왜 이 폭신폭신함은? 너 이 자식,
넌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TV 시청을 하게 될 거야. 이 폭신폭신한 소파에서 말이지. 온몸이 녹아버리는 것만 같아. 그래 그래, 여기는 정말로 지옥이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 만화 영화를 즐겁게 볼 거라고, 알겠어? 왜 너무 무서워요. 꼬맹아, 아까 TV 시청은 너? 엄청나게 괴로웠겠지? 그래 그래, 어? 하지만 그거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고. 이제부터 메인 디쉬를 보여주마. 자 들어와. 내가 왔다. 이 꼬맹이 녀석, 내가 정말 지옥을 보여주도록 하지. 자 여기 백년 먹을, 아니 백년은 아니고 아무튼 고급 스테이크를 가져왔다. 이 기름이 제일 잘 흐르는 고급 스테이크를 다 먹기 전까진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어. 녀석 부들부들 떠는구만. 아주 두렵나 보지. 아주 이걸 다 먹기 전까지 일어날 수 없다는 게 아주 지옥 같을 거야. 뭐야, 부들부들 떨려서 먹을 수도 없나 보군. 좋아, 내가 직접 먹여주도록 하지. 자, 한 스푼 떠서. 아, 해. 아. 맛이 어떻지? 뭐야, 이 통상의 맛이. 입에 닿자마자 녹아버리는 것만 같다고. 하지만 너는 이거를 여러 번은 더 먹어야 돼. 한 입 가지고 안 된다고. 먹어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봐. 어린애 배로는 이걸 아직은 다 먹을 수 없겠구만.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먹게 해야겠어. 그래, 천천히 이 고통을 즐기라고. 밥을 먹었으면 잠을 자야지. 잠을 열심히 자야 벌을 받을 수 있어. 일로 와. 우와. 여기도 푸신푸신하잖아. 이 녀석이 악몽을 꿀 수 있게 500만원짜리 침대를 깔아놨지. 너무 좋아. 몸이 너무 노곤노곤해. 네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 있어주지. 그래. 아니 혼자라서 그런가 잠이 잘 안 오네. 뭐라고? 잠이 잘 안 온다고? 잠을 열심히 자지 않으면 내일 벌을 받을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꿀잠을 자게 자장가를 불러주지. 잘 자라 볼레하다 아들과 뒷동산에. 좋아, 잘 자는군. 침대도 접어줘야겠어. 아니 전기 아니라 잘 자라고.